지금의 어둠을 헤치고 한겨울의 추위를 헤치고 나갈 우리 전국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식설전으로 한 주의 마지막을 장식하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단타장이 저는 김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네. 오늘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는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 4형제가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좀 종목들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카카오 그룹주뿐만 아니라 네. 이 우량주들의 너무나도 배신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맞아요. 요즘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카카오그룹주, 뭐 네이버까지도 맞아요. 이뿐만 아니라 우량주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이 외인들의 이탈, 보안율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우량주들을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걸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가 네. 아니라 이미 고가에 매수했는데 어찌합니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해결책 오늘 우리 전문가님들께 구해보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어려운 시장을 어떤 종목과 섹터하고는 새롭게 또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주식설전에서 그 비결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까지 입장을 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주말 동안에도 방송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마지막 주식설전 또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볼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의 위기를 한 주의 기회로 바꿀 오늘의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네, 한 주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9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9월의 상처 그리고 6월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약반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증시이기에 우리 든든한 두 전문가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님들 소중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증시였는데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오늘 네. 사실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네. 네. 근데 좀 예상했었던 10월 장세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그렇죠. 9월 모습들.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네. 좀 강하게 올라가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뭔가 자꾸 변수들이 좀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상승을 좀 압박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제가 뭐 야간 무료 방송이나 이런 경제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해 드리듯이 10월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변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변수들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압박을 느낄 만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은 좀 경감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초반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10월장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사실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또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대장 전문가님,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오늘 두 번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10월 지금까지의 흐름 만족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저도 기대했던 거와 달리 너무 좀 생각보다 엄청 크게 오르질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저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가
환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의 향방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하면 이게 중요한 내용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유가와 환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 오늘도 자세히 이제 또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채널 꼼짝마 해주시고 오늘 이슈까지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금 현재 최고 수익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계속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채 수익률뿐만 아니라 뭐 회사채부터 해서 더불어서는 지금 현재 뭐 장단기 금리 역전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금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거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적으로는 근접 타이밍에 뭐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4% 수준으로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올라갔죠. 네, 좀 안정화가 이제 9월 후반 이후로 됐는데 지금 이제 10월 초반 장세로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게 3.8%대 금리, 6%대로 내려갔다가 3.8%대 금리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로 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말 자체가 미국의 어떤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이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 침체를 같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지표가 되겠는데 우선 떨어지고 있었던 다시 한번 거의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지표 부분들이 지금 흐름 부분들로는 얼마 밀리지도 않았어요. 3.6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4%대에 도전을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10월 달에 어떤 지수의 상승 분위기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것은 좀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국채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도 뭐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역전이 됐고 미국이랑 우리나라 모두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역전이 된 상황에서 이것이 좀 가중화되거나 장기화되면 단기간 내에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 네. 채권의 금리는 뭐 회사채가 됐건 국채가 됐건 장기채에 비해서 단기채 이자율이 사실 높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좀 더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관점, 네. 짧은 부분의 수익을 노린다는 관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역전이 만약에 나오는 흐름들이 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리차 역전에 따른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만큼 경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뭐 아직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뭐 2년물 국채금리와 또 10년물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 뭐 현상은 아니니까 거기까지의 큰 우려를 잡아볼 필요는 이제 없을 걸로 보이지만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하던 환율의 문제를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면상으로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중후반부에 최고점 3.9를 찍었다가 이게 이제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1,442원대를 찍고 지금 잘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초에 또 반등 기대 심리. 왜 달러 약세 전환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달러의 어떤 시중에 공급량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늘어난다라는 효과 속에 투자가 좀 늘어난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좀 10월이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시면 이제 환율이 좀 급등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환율상의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주식 투자 관점에서의 투자자들은 이탈이 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 잠깐 올라갔더라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고 다시 좀 안정화를 잡아가는. 왜? 어차피 다음 달 전에는 미국에서 직접적인 금리 인상 부분들이 없으니까 국채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일단 추가적으로 국채금리가 크게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왜? 10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CPI, PPI, 또 PCE 등등 금리 결정을 11월 부분에 미국 연준에서 해줄 수 있는 지표들이 전달에 발표됐었던 수치에 비해서 조금 미세하게나마 좀 더 개선되면서 인플레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좀 없지 않은 단기적인 금리 영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께서 지금 현재 국채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유의미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고 추운 증시이기 때문에 가뭄의 단비 같은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주신 현재 이 10년물 국채 금리 사실 장기 성장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지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 국채금리 계속 보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에 대해서 주대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완벽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전문가님께서 저도 공감이 많이 가고요. 예. 일단 제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드리면 미국 그 금리 인상 점도표 이게 사실 이번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원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제 6월까지 점도표가 뭐 이번 연도 금리를 한 3.5% 정도 이렇게 올리겠다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9월달 점도표에서는 이번 연도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해서 4.5까지는 올려야겠다. 최종 이번 연도 금리 인상 목표를 이제 FOMC가 10월달은 이제 없고 11월, 12월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기대 와중에 오늘 증시는 어땠냐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가 4.8까지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게 한 4.5까지 낮아지면서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는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 또 200만 배를 감산 그 부분도 하고 이제 원유도 또 살짝 올라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늘 증시가 좀 재미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결과적으로 시장의 화두는 연준의 최종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고 연준의 최종 금리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 4월이면 끝난다라는 부분은 이미 나와 있죠. 점도표 상으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원유가 큰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예정대로 흘러가면서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점진적으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추세적으로 원유가 감산을 좀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지금 화면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WTI를 보면 10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CPI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10월 달에 CPI 발표를 하더라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괜찮게 나올 만한 게 일단 전달 거를 발표를 하는데 유가를 보면 우리 한국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미국도 거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에서는. 뭐 근원 소비자 물가는 또 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소비자 물가도 뭐 10월 달에 나쁘지 않고 뭐 무난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벤트 아닌가 생각해서 10월 달은 시장이 좀 등락을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등락을 보일 때 그 유가를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 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에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줬고
지금 최근 거래일에 오른 것뿐이지 추세 자체는 아직은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이 CPI도 크게 예상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국 CPI 발표가 맞나요? 네네. 13일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때 그러면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CPI가 미국에서 뭐 7%도 높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물론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네.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미 뭐 검색을 해보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예상치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소비자 물가도 비슷비슷하게 크게 이탈하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상치를 이제 뭐 이제 사이트에서 보면 이제 예상치가 나오니까 그거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좀 다이나믹한 하락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PI에서도.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 우리나라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도 다음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 두 가지 이벤트 아마 연달아 있을 겁니다. 이제 12일, 13일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 12일, 13일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금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 금리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유가 얘기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우디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조건을 완전히 들어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의 감산이 굉장히 유가에 타격을 미치기도 했고 이게 물가에도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이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때렸다라고도 얘기가 나온 감산 이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뭐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왕세자하고 별로 사이가 사실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좀 고립시키겠다. 뭐 산유국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나대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좀 무시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미국의 인플레를 유도하는데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우선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줬단 말이죠. 뭐 직접적으로 왕세자와 만남을 한 건 아닌데 왕세자가 같이 참여하는 부분 속에서 좀 이제 증산을 유도해서 유가를 좀 떨어뜨려주고 그런 결정을 이런 어떤 오펙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유류 영향을 받는 이런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 물품 관련 가격들이 다운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CPI하고 PPI가 다 같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부분들을 하느냐라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또 지지율이 지금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중간선거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공화당한테 하원을 뺏기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직접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미국이 선두적으로 러시아 경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군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바이든 임기 초반부 부분에는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그때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0%가 넘는 60%대 가까운 지지율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물가지수가 이제 8%대 막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지지율이 40%가 안 되는 30%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 정부의 지지율이 좀 임기 이후에 뭐 잘했건 잘못한 건 떨어졌던 거하고 비슷하게 네. 미국도 지금. 그렇죠. 임기 말이면 떨어지니까요. 네. 네.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는 게 미국 기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추가적인 그 의원 집행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바이든이 민주당 소속 부분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회피해 보고자
그 증산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감산을 해주게 되니까 유가가 지금 이제 10월 달 들어서서 조금 이제 상승 추세선으로 가려는 아직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해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뭐 PPI는 그렇다 치고 CPI에 영향을 주는 물품의 거의 50%가 유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화학상품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가 올라가면 미국이 앞으로 향후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여서 전체적으로는 금리 문제에 대한 경기 어떤 침체 부담감에 물가는 또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이중악재를 겪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주대장 전문가님이 주제를 잘 갖고 오셨고 또 추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추가적인 내용을 우리 주대장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 또 이제 토스를 이제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금리가 중요하다고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돈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금리 자체도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보니까 우리가 유가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가와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주대장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이 이슈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금 바이든이 또 굉장히 지지율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네. 대통령 지금 지지율 지키기가. 그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거의 불이 떨어졌죠. 그렇죠. 이거 맞춰야 네. 되는데 이거 여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동에서 네. 증산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감산도 더 큰 규모로 했고. 네, 이걸 어떻게 네. 합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바이든이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제 사실 베네수엘라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미국이 그렇죠. 뭐 산유국인데 달러를 안 좋아하는 나라들이랑 다 싸웠죠. 뭐 예전에 뭐 사담 후세인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도 그랬는데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기름을 이제 원유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뭐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실질적인 좀 행동을 조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략적 비축유를 이제 방출을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급을 한번 늘려보려고 최선을 다해보는 행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바이든이었다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지금 뛰어다니라고. 지지율을 보니까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이제, 석유 생산 수출 카르텔 금지 법안, 이런 것들을 언급했고, 소송 등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사실 국제정세가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가, 바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굉장히 원유가 한때 이제 세상을 좀 재패를 했던 시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50년대, 60년대 이때, 원유 산유 국가들이 정말 떼돈을 벌었거든요. 그냥 앉아서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고유가 상황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 굉장히 원유가 좀 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금 약간 불안감도 고조시키면서 원유 가격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노력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WTI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WTI 선물을 보면 살짝 전고점을 넘었어요. 살짝 넘었어요. 예, 살짝 실시간으로 보면은 넘어가지고 이게 원유가 조금 더 상승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의 그 수출에 대한 그 한국에서도 회의를 했잖아요. 사우디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 네옴시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유 요거 좀 반짝을 하지만 그래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트렌드를 거스르지 못해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질까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좀 해봅니다. 네. 네, 사실 이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이 유가에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시는데 지난 시간에서는 이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유럽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2차 전지 보조금 줄이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유가 올라간다고 또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네. 오히려 이거 2차 전지 관련주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앵커님 시야가 네. 너무 좁으시다. 아, 네. 너무 좁은가요? 운전면허는 혹시 있으시죠? 아유, 저 운전면허가 지금 있어도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못 보는. 아,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려면은 다양한 트릭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좀 시야를 좀 넓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될 일단, 것 같습니다. 네,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네. 뭐 2차 전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제 가능성이 얘기가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수출 잘 했어요.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그런 2차 전지 대장주들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전고점을 한번 뚫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언급이 된 거고.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는 이제 사실이 맞잖아요. 예, 무역수지 적자가 이제 사실이 맞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이 좀 밀었던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이 살짝 애매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을 보면은 오늘 좀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이 살짝 왜냐하면 유럽이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EU가 지금 적자가 났기 때문에 지출을 그만큼 못 하게 되면 관련했던 뭐 법안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의 지출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뭐 전기차에 대한 뭐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그런 걱정이 살짝 우려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유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더 쓸 수밖에 없다. 실제 수출은 더 늘었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네. 2차 전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슈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는데 결국 길게 봐서는 네. 네,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유가 문제를 통해서 네.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는 그대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기 때문에 네. 그 자잘한 이슈. 그쵸.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시련 없이 그쵸. 고난 없이 결과를 얻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나가는 또 시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주셨으니까요.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더 긴 흐름으로 단기 악재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또 주대장 전문가님 오늘 현재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해 주실 거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또 썰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오늘의 또 썰주 시간이죠. 오늘 정말 썰이 난무했던 썰주 알아보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각종 썰이 난무했던 오늘의 썰주를 알아보는 시간 바로 돌아왔습니다. 김나은 앵커님, 오늘의 썰이 난무했던 썰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 썰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썰주는 오성첨단 소재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관련한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등급 지정을 재검토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대마 관련주들이 상승이었는데요. 오성첨단 소재도 관련주로서 오늘 짱 6%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달 말 29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그동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로 매매가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매매 재개가 된 이후로는 줄곧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래 재개 둘째 날인 9월 30일에는 상한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후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다가 오늘은 장 초반 17%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설주는 한미 글로벌입니다. 네옴시티 수혜주로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번갈아서 들어왔고요. 오늘은 19% 급등하며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들은 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앵커님? 네, 준비됐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썰이 난무했던 썰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두 번째로 한미글로벌입니다. 사실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됐었던 기업인데 지금 재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거래 재개되자마자 정말 강력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흐름이 정말 지수가 지금 증시가 좋지 않은 게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강력히 상승세를 장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전문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성첨단 소재, 우리 김용덕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거래 재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 재개가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수 흐름과 관계없이 재개 기술적 흐름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나면은 다시 이제 재개된 거래가로 내려오는 흐름으로 가는 패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르지 못하고 바로 급락을 하게 되면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드시 재개된 거래가 위쪽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재개에 의해 급등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사유 자체가 미국의 어떤 마약류에 대한 어떤 허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바이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인식을 나타내 주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는 역할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오성첨단 소재의 자회사가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이 관련된 대마 사업 부분들을 사실 하고 있고, 연계돼서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증폭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마리아나 때문에 꿈꾸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이런 이제 마약류 때문에 마약류를 좀 많이 풀어주는 형식으로 분위기가 잡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좀비화가 된다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마약성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강남에 유포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성첨단 소재는 뭐 직접적으로 허가를 사실 받은 마약류 물품, 대마에 대한 허가 부분들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현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수급 추세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면 기술적인 어떤 거래 재개에 의해 급등에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 있으니까요. 뭐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는 변동성이 계속 생길 것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각종 뉴스에서도 저도 이게 노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뉴스 올라오는 걸 보면 이 마약 관련된 이슈나 뉴스들이 최근에 정말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넘겨볼 만한 이슈는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이 바이든 지지율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연결지어서 같이 한번 오늘의 썰주 오성첨단 소재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썰주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대장 전문가님,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최근에 흐름이 정말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무너질 듯 하면서도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와, 정말 재료가 강한 건지 아니면 네. 기업이 강한 건지 네. 정말 좀 궁금합니다. 이거 어느 쪽인가요? 사실 이슈 때문에 예. 재료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럼 어떤 재료가 영향을 강하게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유죠. 유가. 원유, 유가. 예. 예. 유가가 이제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네, 한번 보시죠. 보여드릴게요. 예, WTI 이거 지금 선물을 좀 보면은 제 화면을 보면은요. 유가가 이게 조금 더 올랐어요. 좀 많이 올라가지고 요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사우디가 돈을 버는 게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그쪽으로 수급이 싹 쏠렸던 것 같고 네. 오늘 완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완전 신고가를 경신했고 저는 썰주로 가져온 이유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회전율이 100% 이상이 나와버렸어요. 오늘 시가총액 한 바퀴 돌았죠. 그만큼 많은 물량이 주고받아졌고 많은 물량이 거래가 됐는데 굉장히 고가에서 이런 많은 물량이 거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이제 또 이제 주말 이후에 또 연휴죠. 그때 원유 선물이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다음 주 뭐 초까지라도 잠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의 주가는 아무래도 원유의 향방에 따라서 원유 선물이나 원유 움직이는 WTI 움직이는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다른 나라들이 힘들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돈을 벌고 있는 산유국이 돈을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수출해야 된다라는 회의가 많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썰주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원유의 향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기업이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 볼 때도 일반적으로 신고가를 또 쓰게 되면 상방으로 열려있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오늘의 썰주였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썰주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상한가 도전주를 만나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상한가 도전주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목 엿보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설전 수익률 개혁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종목은 포트에 5개까지만 담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입 종목 제한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 관리 종목,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 편입이라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들의 결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닥헌터 전문가님의 코아시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현재 약소하게 이제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눌림 이후에 강하게 치고 갈지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보겠습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한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직은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과연 이제 강한 상승세 기대해보고요.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님의 다비드 전문가님 어제 출연해 주셨죠. 오늘 장중에 혜성 TPC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약보합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했던 부분을 보여주면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 종목 혜성 TPC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드디어 이제 양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꾸준하게 장기적인 상승 지난번에 예시로 보여주셨던 종목만큼이나 강력한 2,300% 급등이 나와줄 것인지 기대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플러스 1.55% 상승 출발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입니다. 현대약품 현재 수익률 4.92% 보유 중이시고요. 최근 제약바이오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대약품 또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랠리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 전문가님들 수익률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해주신 부분들 일부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수익률 현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2부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그리고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공대원 전문가님 대주산업이 이제 매수가와 목표가가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매도가 됐다는 점 어제 이제 표기가 잘못 나갔는데 이 점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목표가를 상향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데모 종목 기존에 10,100원에서 10,9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석경 AT 25,500원에서 27,1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해 주셨다는 점, 이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전문가님들의 지금 포트폴리오, 목표가, 손절가, 변동 현황까지 보고 오셨고요. 자,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님들 AS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정말 이제 장기적인 상승을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단기적으로 출발을 시작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 봐도 사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데, 그렇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는 가을 겨울철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매수 잘 하시라고 제가 방송 출연하고 다음날 어제죠? 매수 가는 구간대 음봉을 주면서 충분히 뭐 시가 이후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줬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자 사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익에 올려주겠습니다라고 하듯이 고점 돌파 양봉 장악 형태 나오면서 4.3%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출발하는 자리인데 외국인 기관까지도 쌍끌이로 오늘 이제 같이 출발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또 제 종목 보유하신 분들 수익 편안하게 잘 내시라고 큰 투자 주체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선은 목표 주가가 4만 원이지만 차후에 상향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이런 편안한 매매를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매수 잘 하셨죠?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게 매수가를 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 한국가스공사. 과연 이번 추운 겨울 우리 계좌를 따뜻하게 덮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대장 전문가님. 이번에 편입해 주신 종목 그린 케미칼 맞죠? 네. 예, 요 종목 어떻게 더 봐도 될까요? 당연히 더 봐도 되죠. 이제 시작인 종목입니다. 뭐 기본에 기존에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뭐 주가 역시도 오늘 조금 약간의 눌림이 이제 있었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 지금 좋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지금 이런 대장주 격을 보면은 지금 대장주들 코스피 대장주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뭐 성일아이텍이나 2차 전지는 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야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전고점을 뚫고 눌렸다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쨌든 가격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케미칼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고 살짝 여러분들 매수 잘 하시라고 이것도 좋은 가격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린 케미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할 매수 잘 하시라고 눌림을 잘 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우리 주대장 전문가님 상한가 도전주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개 방송 정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춥거든요.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네. 수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죠? 일단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종목들이 좀 애매해졌어요. 오늘 대명 에너지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큰 거래량을 쏟았는데 바로 주가가 무너지고 하나솔루션도 뭐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이제 네옴시티 이쪽으로 좀 돌려가고 있고 오늘 한미글로벌이 코스피 종목이고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금 시장에서 잡아야 되는 테마와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 검색창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검색창,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의 지금 현재 신재생에서 네옴시티로 시장에 판이 바뀌고 있는 섹터 어떻게 공략할지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바로 여러분들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한가 도전주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벌써 필명부터가 상한이십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심지어 기업명도 좀 익숙합니다. 네. 네, 이 종목 상한가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서도 등치 있는 좀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SM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도 SM 참 좋아합니다. 네, SM 모르시는 분들 없죠. 뭐 그렇죠. 소녀시대, 뭐 슈퍼주니어, 뭐 네. 동방성기. 맞아요, 뭐 저도 거기 세대거든요. 아, 그렇죠. 네, 하이파이팜방가요? 아, 네. 아, 저도 그런데. 아, 노래방에서 노래 많이 불렀었죠, 그죠? 아, 저도 소녀시대 노래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SM은 국내 음원의 1세대 주자이면서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들을 많이 있고 기본적인 어떤 매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고 사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위드 코로나가 된 상태에서 뭐 행사라든지 콘서트 등의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SM이 다른 좀 더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 뭐 JYP보다도 시총이 지금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상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출이라는 게 훨씬 많은데 이게 바로 회사 대표인 이수만 씨가 개인으로 차린 라이크 기획에서 계속 돈을 빼갔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된 계약 종료 공시가 조만간에 좀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또 강한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면서 수급의 어떤 유입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9월 중반 이후부터 이런 어떤 악재 해소 부분에 따른 호재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월달 라이크 기획의 어떤 계약 종료 타이밍에 대한 확정 소식을 SM이 만들어주게 된다면 뭐 전고점은 가뿐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5천 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매수가는 6만 7천 원 이하. 지금 딱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니까 바로 다음 거래일에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직전 최대 저점으로 좀 안정적으로 5만 7,500 원 잡아준다면 10월 중에 또 멋있게 수익 낼 수 있는 한 종목으로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의 추운 겨울을 녹여줄 두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주대장 전문가님의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긴 말이 필요 없고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유신이 여태까지 이제 상승을 보일 때 거래량이 한번 팡 터졌다가 거래량이 싹 죽었다가 한 기간 조정을 줍니다. 물량을 터낼 수 있도록. 그다음 다시 빵 터지고 기간 조정 주고 거래량이 없죠.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는 4만 3천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3만 4천 원 정도 잡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그 히든 그 숨겨진 그 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상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유가 무역 적자 때문에 이제 판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꼭 한번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상한가를 도전하는 종목 지금 차트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세한 썰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할 수 있는지 바로 자리를 옮겨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주대장 전문가님과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의 네. 내일 상한가 도전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지금 또 거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주대장 전문가님 저 심상치 않은 종목의 차트 자세한 썰은 여기서 예.
듣지 못하고 맞아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앵커님 어떻게 네. 입장할 수 있을까요? 자, 포털 검색창을 켜시고요. 들어오셔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고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대장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준비된 시간 관계상 방송에선 다 해드리지 못한 이야기까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2부를 준비를 하러 잠시 또 쉬어가야겠죠, 앵커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1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2부에서 만나요.